니놈들이 내 속을 알 턱이냐? 이 이빨 빠진 호랑이 심장을 아무도 모른다. 요즘에 복도방 안 나가세요? 응. 말씀하실 거 있어요? 저기 말이야, 춥고 해서 그래서 말인데 내복 한벌 샀으면. 어련히 사드릴라고요. 그래, 알았어. 제발 그 안경 좀 고치세요. 응, 알았어. 벌써 몇 번째예요? 아버지 보험료만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. 보험료 타먹게 빨리 죽어라 이거냐? 그 보험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? 다 아버지를 위해서 들은 건데 무슨 상관이라뇨? 정말 나후에 보험료 내는 거라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줘. 나 죽은 뒤에 나오는 돈 내 알 바 없다. 50전이면 안경딸이 못 고쳐요? 이게 이래봬도 이게 한쪽 다리가 1원이야. 아버지가 지금 좋고 나쁜 거 따질 처지예요? 나중에 얘기해요. 무슨 소용이냐?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최고지. 아,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이 황해. 이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항이 생긴다는 겁니다. 저 관에 있는 모 유력자한테 제가 긴밀히 알아낸 건데요. 아, 지금 현재 관청에서만 알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당국에서 발표를 바로 할 건데 그때는 이미 땅값이 뭐 치솟을 대로 치솟아서 별로 재미를 못 본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이 바로 딱 적기다 이거죠. 아, 참, 저 박 선생님. 그 저 재판소에 다닌다는 그 조카분. 그분한테 저 투자 한번 하라 그러세요. 아, 저 선생님. 서 선생님은 뭐 생각이 없으세요? 먹고 죽을 돈도 없네 이 사람아. 있는 놈들이 더 죽는 소리야. 집 팔아서 투자하냐, 임마? 그러다가 잘못되는 날엔 네가 책임질 거야? 아, 누가 뭘 해? 아까운데, 이게. 야, 안 가야. 아이고 참, 아직까지 왔다가 그냥 가? 그러니까 좀 부소리 듣지. 가자, 내 술 한 잔 사줄게. 어쭈, 안 본 사이 한 건 했나 본데. 가자. 3개월이 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너무했다. 서가 그놈 미워서 그랬지 내가 뭐 너 때문에 발길 끊었겠냐. 아이고, 그러지 마. 서가 그 인간도 가슴에 한이 많아서 삐딱선 타는 거 몰라? 늙으면 죽어야 돼. 돈 떨어져가지고 자식한테 손 내미는 건 벌써 생명줄 끊긴 거랑 마찬가지야. 응? 왜? 딸 일이 또 구박해? 내가 큰 상업하다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진현 입에다가 밥 숟가락이라도 넣어줬던 애비 아니냐. 어, 그럼. 그때만 해도 자네 잘 나갔지. 이젠 뭐 사람 취급하지도 않으려고 그래. 돈
모르겠어. 그렇잖아도 좋은 물건 하나 나왔어. 좋은 물건?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질이 생긴다. 황해 연안? 아니 땅이 황무지야 전답들이야? 밭이래. 밭? 한 평이 얼마 간다? 좀 몰랐대.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. 아니,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라고 뭐 그만한 눈치 없겠어? 관청서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 무슨 일로 다 사는지 모를 거야. 그래?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나 봐. 평당 25, 6전씩이면 살 수 있나 보던데. 아이고, 그럼 뭐해? 그림의 떡이지. 아, 우리 같은 개털이 뭘 하겠나? 다 산 나이에 오래 끌건 뭐 있어? 지금 25, 6전에 사서 당장 넘겨도 최소한 5만씩은 받을 거고. 그럼 뭐 두 배 장사네. 연탈관장 거기가 어디야? 그건 랜드라 알아? 아니 그걸 왜 몰라? 아 그 모씨라는 사람만 알지. 난 만 원만 돈을 내서 가지고 오면 요지만 사겠대. 그 사람이 관청소 설계도를 복사해온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요지라는 걸 다 알지. 속이 부르다가 순이익에 이할만 달래. 아이 그럼 누가 그런 노른자의 땅 알려주고 구경만 하겠어. 이할? 지금 우리나라 말이야. 일본 놈들 눈을 피해 은밀히 중국하고 거래가 시작되고 있대. 아 그러면 황해 연안이 나진처럼 계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. 이런 의리 없는 놈들. 아 나빠놓고 둘이만 기분을 내? 이 갓다를 그냥 확.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. 저 밴댕이 속을 딱 끼어구는. 좀 뭐야 술값 내고 가라. 있을런지 모르지만. 내 술값도 내고 가. 그동안 나한테 배 터지게 얻어쳐먹은 막걸리만 합쳐도 한강이 넘쳐날 거다 이놈아. 예? 아가 들어와. 아니 누워 누워. 아 들어와. 아이. 자 아이고 그 입 좀 꼬맸으면 소원이 없겠다. 아주머니 여기 시라고 바늘 한 접시 줘봐. 시 없는 놈 뭐 이거 이따 놈 마